네, 저는 34살에 천재의 소녀라고 불려서 매우 민망한 정윤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미처 몰랐던 그들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그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병원과 피지시스트입니다. 저처럼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학자들을 메디컬 피지시스트라고 불러요. 의학 물리학자라고 한국말로 부르고요. 그러면 웬 병원에서 물리학자가 일하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계신 한 분은 저한테 물어보셨죠. 어떻게 병원에서 일하게 됐냐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저의 이 원자력과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창정여고 1학년 시절 저는 정말 꿈 많던 소녀였어요. 그때 저에게 원자력이나 뭐 방사선, 핵 같은 거는 이런 핵폭탄 같이 무섭고 뭐 더럽고 뭐 이런 인식밖에 없었죠. 그러던 차에 제가 여름방학 때 견학을 가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홍보관에 이렇게 계란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계란이라는 음식물에 방사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계란인데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자연적으로 방사선이 나온다?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방사선이 나온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음식물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방사선이 나오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저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은 우리가 더 많이 맞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맞는 방사선을 자연 방사선이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폐기물을 봐서, 보고 나서 저는 이거를 깨끗하게 없애는 기술을 개발하면 정말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거고, 네, 그러면 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단몇 시간의 원자력 발전소에 간 견학으로 정말 제 마음에 쿵 하고 정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큰 전율로 저는 원자력 공학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카이스트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꿈이 그냥 무조건 원자력공학과를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자력공학과를 진학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반대가 심했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 다들 그냥 남들 하는 거 해라. 그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원자력공학과 선배들조차 너 오면 나 입을 나팬티 없어. 오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그럼 뭐 나팬티가 남자용 여자용 따로 있나요? 그냥 제가 맞춰 입을게요. 뭐 이러고 아니면 제가 제거 만들 테니까 저 갈래요. 그래서 기어코 저는 원자력공학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학부를 졸업한 첫 여학생이 되었죠. 제가 이렇게 스태트를 한번 딱 끊고 나니까 제 뒤로 정말 여학생들이 줄줄줄 들어왔고 제가 작년 말에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과에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구자로서 정말 매우 뿌듯했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석사를 진학을 했을 때도 그 랩에서 첫 여학생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전공을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MIT로 원자력공학과 박사과정을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세부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계속하던 설계를 할까? 아니면 방사선을 공부를 할까? 제가 왜 방사선을 공부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냐면 사실 제가 학부 3학년 때 충남의대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으로부터 방사선 핵물학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것이 정말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원자력과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인 생물이 만난 거예요. 그게 정말 저에게는 큰 전율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때 충남 의대를 방문해서 방사선 종양학과에는 의학물리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설계를 버리고 방사선을 선택했어요. 그로 인해서 뭐 방사성 폐기물을 깨끗하게 뭐 처리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꿈은 날아갔지만 저는 방사선을 선택해서 박사 과정을 시작을 했죠. MIT에서 저는
어떤 아직은 시험 단계인 그런 방사선 치료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세포나 실험용 쥐에다가 방사선을 쏘여서 그 기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MRT 안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그러니까 연구를 위해서 조그맣게 만든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길게 정말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 원자력과 또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배웠던 방사선 물리의 그런 원리와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면서 알았던 그런 방사선 생물 이 모든 것을 잘 적용해서 어디 잘 적용할 데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병원에서 알았던 그 의학 물리 분야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은 이런 우리나라 의학 물리학자 1호이신 추성실 박사님처럼 저는 가운을 입은 물리학자로 지금 현재 연세의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물리학자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시면 방사선 치료의 안전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방사선 치료는 정확하게 해야 되죠. 또 방사선 치료는 안전해야 됩니다. 재작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방사선 치료가 오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사고 난 사례를 기사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방사선 치료의 안전을 이렇게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장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이런 의학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럼 병원에서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여기는 저희 지금 연세의대 방사선정형외과 의학물리팀 멤버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매번 각 치료 장비에 에서 정말 정확한 양의 방사선이 나오는지, 정확한 곳에 방사선을 쏘는지, 기계적인 문제는 없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정도 관리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17살 때 34살까지 거의 인생의 반을 원자력, 뭐 방사선 이런 것과 함께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께 사람과 방사선이라는 동행 두 번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사람들의 방사선 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졌고 뭐 여러 가지 또 국내 사건들로 인해서 방사선이라는 이미지는 더욱 악화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방사능 불안하고 방사능비 맞으면 안 되고 이런 시위가 많이 일어났어요. 참고로 혹시 궁금하실까 봐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방사선에는 원래 큰 의미로는 우리가 이게 흔히 듣는 뭐 라디오 파나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뭐 이런 것까지 사실 방사선 범주 안에 들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엑스선, 감마선 같이 에너지가 커서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 방사선으로 국한을 해서 말해요. 그리고 언론에서 맨날 시버트라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이 시버트 단위가 뭐냐면 사람이 방사선을 받을 때 이제 흡수되는 방사선 에너지 양을 말하고요. 여기에는 생물학적 영향까지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사선 알겠는데 방사능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비유를 드리려고 손전등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손전등이 바로 뭐 방사성 동위 원소도 될수 있고 방사성 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빛이 지금 방사선이 돼요. 그리고 이 빛을 방출하는 능력, 이 빛의 세기가 바로 방사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살짝 얘기 드리면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방사선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세기가 방사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방사능비, 뭐 방사선비. 그럼 뭐가 맞을까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사성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사능의 성질을 가진 비. 그래서 방사성비라고 쓰면 어떨까라고 제 의견 한번 말해봤습니다. 방사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야에 사실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을 쉽게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예를 들어봤는데요. 진단에 쓰이는 방사선의 특성은 약간 우리 몸에 살랑살랑 거리는 바람이라고 보시면 치료는 어떤 한 곳에 빵 때리는 그런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뭐왜 아픈지 알려고 이렇게 X선을 이용한 X선 촬영이나 CT를 찍게 되죠. 혹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PET CT나 뼈 스캔 같은 걸 찍어서 우리 몸에 어디가 문제 있는지 빨리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진단이 되면 그만큼 치료도 빨리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방사선 종양학과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방사선 치료 장비의 기술은 최근 10년간 정말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물이 있으면요. 마치 전투기가 미사일을 쏴서 빵! 터트리듯이 그 곳만 저격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방사선 치료 장비로 인해서 제가 다시 손전등을 끌게요. 여기가 암이면 여기만 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장기에다가는 방사선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렇게 방사선 치료가 복잡해지고 장비가 발전됨에 따라서 저희 같은 의학물리학자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방사선 진단 검사나 치료를 받으면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사실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뭐 X선 촬영이나 CT 촬영 혹은 방사선 치료인데 그냥 외부에서 쏘는 그런 방사선 치료면 방사선이 몸에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PET CT나 뼈스캔이나 혹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몸에 삽입해서 교체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 병원에서 제시하는 그 시간 동안은 가족들과 뭐 거실에 있으면 방하 계시고 이런 정도의 약간 떨어져 지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눈이나 비에 있는 방사선은 맞아도 문제 없나요? 평소에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공기 중에 방사성 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로 안 맞는 게 좋고요. 꼭 맞아야 한다면 뭐 우비나 우산이나 마스크 등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일본에 여행을 가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포털 사이트에 있는 일본의 방사선량 수치를 살펴봤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후쿠시마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방사선량의 수치가 1년으로 환산을 하면 7.4 밀리시버트. 1년에 받는 양이 이 정도면요. 우리가 평소에 받는 자연 방사선량이 2.4 밀리시버트예요. 1년에. 그러면은 3년치를 1년에 한 번에 받는 거죠. 한 3배 정도 1년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니까 후쿠시마는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에 후쿠시마가 아까 여기 쥐였거든요. 2로 넘어갔더니 15분의 1로 똑 떨어졌어요. 1년에 받는 양이 0.5 밀리시버트로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갈것 같은 도쿄를 보니까 여기도 한 0.4 밀리시버트로. 그래서 저는 간다면 후쿠시마 아닌 다른 지역은 뭐 며칠 가는 건데요. 가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요.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잘 모르고 그래서 더 막연하게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 방사선이라는 거를 조금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방사선을 안전하게 이용을 하면 어떤 면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꿈을 심어줬던 그런 착한 방사선도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